낭만서점 86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너입니다. 네. 오늘도 또 낭낭하게 인사를 해주시네요. 네. 네. 낭낭하게 해야죠. 낭만서점인데. 네. 그때의 그 달콤함, 진중함, 이런 거 경환 씨가 맡아주시고, 저는 낭낭하게. 아, 제가 진중함을 맡으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이 다 뭐가 되죠? 저는 할머니 했잖아요. 제로! 아, 그렇군요. 네. 네. 저는 뭐, 진중함과는 거리가 먼 얘기를 진중한 톤으로 하곤 하죠. 목소리가 낮으셔서. 예, 예. 네. 자, 오늘은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작품은 예전부터 우리 2016년을 결산하는 그때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해서 궁금한 예. 작품이었는데 드디어 낭만서점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예.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출판계 브리핑 안내해 드릴게요. 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자, 동네 서점 문화사랑방으로 재탄생. 세계일보 기사가 났네요. 최근 침체를 겪은 동네 서점들은 변화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사랑방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서점에서 커피나 술을 내놓거나 낭독회나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로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전문서점 베란다 북스. 낮에는 서점으로, 밤에는 바로 운영되는 다시 서점.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서점을 표방하는 사적인 서점으로 또 운영되고 있는데요. 특히 사적인 서점의 경우는 손님에게 적합한 책을 처방해 준다고 하네요. 아니, 저희 낭만서점 관련 기사가 났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예전에 서점 기억나는가 책방에 들르면 서점 주인이 이 책 읽어봤어? 하면서 건네곤 하는 그 푸근함 네. 낭만서점에도 있다 이런 기사를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 이런 서점들이 요즘 있군요. 다시 서점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출판사의 반값 교재 파격 실험. 시선 쏠린 대학가.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출판사 커뮤니케이션 북스가 3월 새학기부터 반값 교재를 판매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주머니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교재의 겉표지를 없애고 저자들의 동의를 얻어 총 256종의 교재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와우. 대학 교재가 정말 비싸잖아요. 획기적인데요. 이렇게 반값 교재 학생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런 다른 출판사들에게도 과연 반값 교재가 확산될 수 있을지 또 그러면서 대학가의 불법 복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지 예.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자, 세 번째는요. 해민스님 에세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영국 아마존 상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아시아 경제 기사입니다. 네, 해민스님의 이 책은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는데요. 영국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초판 2만 부를 찍었는데 벌써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영문 제목은 The Things You Can See Only When You Slow Down 이네요. 하나하나 지금 단어가 귀에 콕콕 박히는데요. 예, 예. 네. 아, 영국식이었나? 네. 지난 7일 출간된 미국판도 2주 만에 3만 부 이상 판매돼서요. 독자들의 호응을 굉장히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상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작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김지영 작가의 82년생 조남주 아니고요. 그런데 소제목이 붙었네요. 네. 네, 뭐 실소를 안 남겨주시니까 되게 당황스럽네요. 아, 저는 요즘에 예. 볼빨간사춘기가 정말 많은 노래 발표하고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예. 근데 어느 라디오에선가 그 볼빨간사춘기를 빨간볼사춘기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빨간볼사춘기? 네. 볼빨간사춘기? 근데 저는 이 82년생 김지영을 할 때도 제목을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꾸 82년생 조남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공지영 작가의 신작이죠?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예. 죄송합니다, 작가님. 그러면 안 되고요. 실수하지 않을게요. 예. 자,
소제목도 붙이셨어요. 맘충의 반격. 이 맘충, 엄마라는 벌레라는 제목을 달아서 허위평론가가 쓴 비평도 제가 잘 읽어봤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아주 잘은 못 읽어봤지만 네. 읽었습니다. 돌려서 비판하시는 거죠? 어렵다고요? 네. 비평은 원래 좀 어려운 법이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맘충이라는 단어가 정말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네. 말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엄마를 뜻하는 맘과 벌레를 가리키는 한자어 벌레 충자가 합쳐져서 예, 엄마 벌레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뭐 아무리 신조어들이 많이 탄생한다지만 별로 뭐 탄생하지 말아야 될 그렇죠. 신조어인 것 같고요. 육아하는 여성들을 비하하는 용어인데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용어지만 이런 용어들이 예, 지금 나쁘게 통용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조남주 작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PD수첩, 불만제로, 생방송 오늘 아침 등등의 이런 시사 교양 프로그램 작가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2011년 장편소설 귀를 기울이면으로 문학동네 소설상을 받았고요. 2016년 장편소설 고만의 치를 위하여로 황산벌 청년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오랫동안 방송 작가로 일했다라는 점에서 이 작가님이 무엇보다 당대의 시사적인 흐름, 당대의 감각에 누구보다 예민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작품도 그렇죠. 르포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어디선가 읽은 것 같은데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쓴 비평이 아 거기 썼어요? 예 어디선가 읽었다고 했는데 예예예 예, 예, 거기 있군요. 아, 네. 확실치 않아서 여기 있나 대본과 네. 이제 허위 씨 글이 있는데 네 예, 그거 정확히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예. 아닙니다. 네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취재해 나가듯이 이야기가 펼쳐져 가지고요. 네 예,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저는 정말 손에 잡고 잡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다 읽은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집중력이 뛰어나진 않아서. 근데 이 책은 그렇게 읽었어요. 그렇죠. 그냥 한순간에 다 읽었습니다. 또 분량이 그리 길지도 않잖아요. 경장편 시리즈 중 한 권인데요. 중편 분량이기 때문에 예, 편하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82년생 김지영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딸로 태어나 아내가 되고 딸을 낳아 엄마가 된 여성의 순환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작품은 2014년 말에 인터넷에 퍼진 맘충이라는 신조어에 충격을 받은 조남주 작가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한 조남주 작가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조남주 작가는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대중매체를 통해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저도 각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은 이렇게 취급받아 마땅한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이 생겼고요. 이런 82년생 김지영은 소설이지만 상상만으로 축조된 허구의 산물은 아닙니다. 작가는 성차별과 관련된 각종 기사와 통계, 실제 사례를 취합해 소설의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대표적입니다. 김지영 씨가 회사를 그만둔 2014년 대한민국 기혼 여성 5명 중 1명은 결혼, 임신, 출산, 어린 자녀의 육아와 교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출산기 전으로 현저히 낮아지는데 20세에서 29세 여성의 63.8%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다가 30세에서 39세에는 58%로 하락하고 40대부터 다시 66.7%로 증가한다. 이런 면에서 이 작품은 르뽀에 가까운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인공 김재형은 3년 전 남편 정대연과 결혼해 딸 정지원을 낳고 사는 34살의 주부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갑자기 친정엄마, 남편의 결혼 전 애인 등으로 빙의를 해서 속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김재형은 추석날 시아버지에게도 친정엄마의 말투로 대꾸를 하죠. 사돈어른, 외람되지만 제가 한 말씀 올릴게요. 그 집만 가족인가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저희 집 3남매도 명절 아니면 다 같이 얼굴 볼 시간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댁 따님이 집에 오면 저희 딸은 저희 집으로 보내주셔야죠. 김지영의 이상 증세에 놀란 남편 정대현은 아내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주선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그런 정신과 상담을 받았던 아내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바로 방금 이제 읽어주신 부분이 주인공 김지영이 갑자기 본인이 아닌 자기 엄마의 말투로 그렇죠. 엄마가 되어서 사돈어른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올릴게요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명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 명절에 말하던 장면이 첫 장면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족들이 다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소설의 내용은 보고서의 형식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지영 씨는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네. 누가 서술했지? 그런 궁금증이 들게 만드는 네네. 대목인데 마치 정신과 의사가 기록해 그렇죠. 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죠. 예. 1982년부터 94년 이런 식으로 한 챕터고 95년부터 2000년 네. 이렇게 또 한 챕터고요. 2001년부터 2011년 네. 2012년부터 2015년 그리고 마지막엔 2016년 해서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지영이라는 이름을 택한 이유가 바로 1982년에 태어난 그 여성들 중에 가장 많이 등록된 이름이 네. 바로 김지영이라고 해요. 이 조남주 작가가 PD수첩이나 불만제로 하셨을 법해요. 그걸 어떻게 또 취재하고 조사하실 생각이 있으셨는지 82년생에 가장 많이 태어난 이름, 많이 붙여진 여자 이름, 지영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정말 주변에 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박지영, 김지영, 정지영. 어휴, 지영이들 잘 살고 있니? 그래요. 경환이가 많지 않아가지고 저는 제 이름 독특치 않다는 얘기 듣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경환, 염경환 진짜 많다. 네, 많더라고요. 맞네요. 나중에 네. 네. 학창 시절 보낼 땐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 김지영이라는 정말 많은 이름을 주인공의 이름으로 설정한 건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을 사는 대다수 여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작가의 바람을 담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 82년생 김지영, 지금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김지영 작가의 인터뷰가 오늘 대본에 반 이상 3분의 2가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읽었고 또 작가의 마음도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경환 씨는 혹시 조남주 작가의 인터뷰 중에서 기억나는 부분 어떤 게 있으셨나요? 예. 그 작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내가 남편의 경제력에 기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나의 가사노동에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시작했다는 거고 네. 제가 가사 일을 안 하면 남편이 입고 나갈 옷이 있나요? 웃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시죠. 네 마치 남편의 경제 활동이나 바깥 활동만이 대접받아야 될 일이고 집안을 돌보는 일은 그거보다 못한 일이라는 무의식 중에 깔려 있는 생각들은 뿌리 뽑혀야 되는 생각이 아닌가. 그럼요. 생각됩니다. 예 흔히 예전에 나왔던 그런 드라마들 뭐 요즘에도 종종 보입니다만 힘들게 바깥일을 하고 온 남편한테 그게 뭐야? 시어머니가 반찬이 이게 뭐니? 바깥일? 네. 역할 바꾼다고 해도 집안일을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도 뭐 해봐야 하는 건데 그렇죠. 만만치 않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요 요즘에는 그 바깥일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벌이도 많아졌고 사회는 변해가고 있지요. 네. 조남주 작가님을 저희가 모시려고 했는데요. 네.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육아 때문이었어요. 네. 예, 예. 정말 시간 내기가 어려우시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대신에 여기 한 분의 여성을 모셨습니다. 우리 낭만서점에 종종 등장하는 신스틸러죠. 예. 예전 시라노 편에도 등장해서 그 공주였나요? 공주가 아니라 어쨌든 굉장히 아리따운 여성 역할을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요.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에서도
달토끼. 달토끼 역할. 아, 달토끼 역할을 제대로 해주셨죠. 예. 그, 저희 낭만서점 제작진 카톡방에서는요, 그, 네. 짤이라 그러죠. 짤. 그, 우리 김수진 PD의 네. 출연분만 돌기도 합니다. 그것만 돌려들으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라고. 아, 네. 예. 김수진 PD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네. 저희가 김지영이라는 좀 보편적인 이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김수진이라는 이름도 예, 좀 만만치 않게 보편적인 많이 네. 있죠. 제가 네. 회사에 입사했을 때 김수진이 다섯 명이었다는.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셨나요? 저희 팀 내에 지금 김수진이 두 명인데요. 같은 팀에? 네. 네네. 김수진 사원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원. 사원. 네. 아, 직함이 들어가야 되는군요. 예. 뭐 어떤 경우에는 AB로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AB도 네. 있죠. 큰 김수진, 작은 김수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전 작은 김수진. 아, 맨날 밖에 계시다가 오랜만에 녹음실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네. 어떠세요? 이 자리가 이렇게 떨리는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그 헤드폰 듣고 계셔서 더 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 뭐 하지만 피드백을 받아야 되기 예. 때문에. 아, 이 스태프로서의 자세 훌륭하십니다. 지금 인사도 한 세네 번 하셨어요. 네. 마이크가 이상해가지고 테스트 다시 하시고. 네. 네. 저희가 모신 이유는 82년생 김지영을 하는데 여성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했어요. 원래 작가님도 모시고 또 이 책을 박혜진 평론가가 편집을 했거든요. 예. 민음사에 맞습니다. 또 거의 고정 출연자. 예. 예. 근데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모시게 돼서 네. 김수진 PD님도 역시 대한민국에서 네.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많이 겪으셨을 텐데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네. 네. 물론 낭독도 함께해요. 그렇죠. 예. 자, 82년생 김지영의 이 내용은 김지영이 맞닥뜨리는 성폭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무줄 끊기, 아이스케키 뭐 이런 장난들 네. 관심 있는 여학생한테 한다는 네. 통설. 그런 장면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괴롭히는 그 남자아이 때문에 못 살겠는데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 제가 너 좋아하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렇죠. 정말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아 그거 그냥 장난이야 라고 하는 것들. 아니 그거 그 친구끼리 장난친 겁니다. 라고 뉴스 같은 데서 종종 학교폭력 그 보도할 때 나오잖아요. 예, 예. 저 그냥 장난이었어요. 그렇게 심하게 당한 줄 몰랐다고요. 네. 최근에는 김정남 살인사건 살해 아. 일어나고도 장난이었다 그랬죠. 그렇죠. 장난인 줄 알았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장난인지. 예. 예. 그 부분도 여러분께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과연 이게 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학교생활 첫 번째 난관은 많은 여학생들이 경험한 바 있는 남자 짝꿍의 장난이었다. 김지영 씨에게는 그저 장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장난보다는 괴롭힘이나 폭력으로 느껴졌고 너무 괴로웠는데 언니와 어머니에게 울면서 하소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렇다고 언니와 어머니가 문제를 해결해 준 것도 아니었다. 언니는 남자애들이 원래 유치하다며 별 수 없으니 그냥 무시하라고 했고 어머니는 친구가 놀자고 장난치는 걸 가지고 울고불고 한다며 오히려 김지영 씨를 혼냈다. 짝꿍은 어느 날부턴가 김지영 씨를 툭툭 건드렸다. 자리에 앉다가 줄을 서다가 가방을 메다가 실수인 듯 어깨를 스쳤다. 김지영 씨와 마주치면 일부러 가까이 오며 제법 아프게 팔을 툭 치고 지나갔다. 지우개, 연필, 자 같은 학용품을 빌려가서는 곧바로 돌려주지 않았고 달라고 하면 멀리 바닥에 던지거나 엉덩이에 깔고 앉거나 가끔은 빌려간 적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우기기도 했다. 수업 중에 학용품을 돌려받기 위해 실랑이 하다가 둘이 같이 벌을 받기도 했다. 김지영 씨가 더 이상 학용품을 빌려주지 않자 옷차림이나 말실수를 꼬투리 잡아 놀리고 가방과 실내화 주머니를 엉뚱한 자리에 갖다 놓아서 한참을 찾아 헤매게 했다. 짝 바꿔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걔랑 짝이 안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지영아, 선생님은 벌써 눈치채고 있었는데 지영이는 모르는 것 같네. 짝꿍이 지영이를 좋아해. 김지영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뚝 멈췄다. 걔 저 싫어해요. 그동안 괴롭힌 거 다 아신다면서요. 선생님은 웃었다. 남자애들은 원래 좋아하는 여자한테 더 못되게 굴고 괴롭히고 그래. 선생님이 잘 얘기할 테니까 이렇게 오해한 채로 짝 바꾸지 말고 이번 기회에 둘이 더 친해지면 좋겠는데. 짝꿍이 나를 좋아한다고? 괴롭히는 게 좋아한다는 뜻이라고? 김지영 씨는 혼란스러웠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빠르게 되짚어봤지만 아무래도 선생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좋아한다면 더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그래야 하는 거다. 그게 8살 김지영 씨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그 아이의 괴롭힘 때문에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이제껏 당해온 것도 억울한데 친구를 오해하는 나쁜 아이가 되기까지 했다. 김지영 씨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다음날 자리를 다시 정했다. 김지영 씨는 키가 가장 커서 늘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았던 남학생과 짝꿍이 되었고 둘은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 네, 경환 씨가 서술자 부분을 읽었고요. 네. 김수진 PD님이 김지영 씨, 제가 선생님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책이 한 권이라서 굉장히 사이좋게 짝꿍이 된 것처럼 이렇게 네. 붙어 앉아서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렸을 때 이런 경험 김수진 PD님도 있으셨나요? 예, 있었던 것 같아요. 스쳐가는 기억들이 막 있네요. 그게 그때는 이런 감정인지 자각하지 못했고 3, 4학년 때였던가? 그때는 이제 막 예쁜 옷도 입고 싶고 엄마가 입혀주는 옷 말고 좀 이렇게 그땐 주름 치마가 유행이었는데 주름 치마. 네. 엄마가 입혀주는 옷 아니면 무슨 옷인가요? 엄마가 입혀주는 옷은 되게 화려한 색깔의 옷들이었고 그때 막 이렇게 눈을 뜬 저희들은 회색 그 주름 치마가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막 입기 시작했는데 그 치마를 이제 입고 오기 시작하니까 남자애들이 되게 지금 아이스깨끼라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건 그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나가는 여자애들 친구를 치마를 이렇게 들추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지만 그걸 어디다가 표현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때 그냥 많이 벌어지던 일이니까 때려주는 걸로 보복하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내가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살아왔다는 거를 지금 이제 와서 느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남자애들이 바지 입고 있는데 여학생들이 짚어내면서 아이스케이크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똑같죠.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남학생들은 설마 여자애들이 그럴까? 그러지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여학생들 치마들 주는 건 뭐 장난이지 뭐. 이렇게 여기는 이 인식 자체가 되게 뿌리 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 그 아이스케끼라는 말 자체가 되게 귀엽지 않나요? 아이스크림 뭐 이런. 왜 이게 치마를 들추는 그런. 그럼 아이스케끼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아이스크림 어떻게 보면 범행인데 아이들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귀여운 낱말을 붙여가면서 그런 행동들을 정당화시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그건 어렸을 때부터 확실히 엄격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네. 보면 선생님이 그냥 넘어가잖아요. 아이 그거 짝꿍이 다 너 좋아해서 그런 네.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따지고 싶어요. 아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걸까? 그 좋아해서 그랬다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괴롭히는 것들이. 근데 제 기억에 좋아하는 여학생한테 잘해줬던 것 같은데 저는. 저도요. 잘해줬고 여학생의 경우도 저한테 잘해줬어요. 제가 다리를 엄청 다치고 간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네. 때 많이 넘어지고 해서 네. 피가 철철 났었는데 자기 다리 위에 올리고 있게 해준 짝꿍이 생각이 나요. 지금 이 장면을 읽고 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리 어려도 서로 그런 식으로 약간 호악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경험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멋모른다. 뭐 아이들 아직 어려서 뭐가 옳고 그른지 잘 모른다라고 하지만 아이들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쯤 들어가면요.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을 네. 돌이켜보면 애들 다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의외로 폭력 사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깡패인 거예요, 지금. 계속 툭툭 치고 뭐 빌려달라 그랬다가 안 돌려주고 언제 빌려줬냐 그러고 이걸 잡아야 되는데 에이, 제가 널 좋아하네 하고 넘어간다는 거는 그쵸. 너무 안일한 대처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 김지영 씨 정말 초등학교 입학부터 쉽지 않은 예, 그런 삶을 살아가고요. 나중에는 그래도 쫙 바꾸면서 예, 좀 네. 괜찮은 남학생과 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쫙 바꾸고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난을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남학생들이 아 이게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구나를 인지하면서 그렇게 그렇죠. 안 합니다. 그 데이트 폭력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들의 변명은 아 그거 그냥 장난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건 장난 아니잖아요. 네. 벌써 시작부터 분노가 계속 올라가고요. 고발의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요. 오래전에 고발되었어야 하나 이제서야 예,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조남주 작가님이 PD 수첩과 불만제로 예, 방송 작가로 활동을 하셨는데 네네. 저희 약간 오늘 그런 기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PD 수첩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그것이 알고 싶은데 예. 취재에 나왔습니다 지금. 네. 예. 자,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해볼까요? 김재영 씨가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 학원 특강이 끝나고 겪은 일도 또 아 이거 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학원 특강이 있던 날이었다. 정규 수업에 특강까지 듣고 나니 시간이 꽤 늦었다. 하품을 하며 정류장 팻말 아래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학생 하나가 김지영 씨에게 눈을 맞추며 안녕하세요 했다. 얼굴이 익숙하긴 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김지영 씨는 그냥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인가 보다 싶어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너 걸음 정도 떨어져 서 있던 남학생은 조금씩 조금씩 김지영 씨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남학생과 김지영 씨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제각각 버스를 타고 떠나자 어느새 남학생은 김지영 씨 바로 곁에 서게 되었다. 몇 번 타세요? 네? 왜요? 데려다 줬으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요? 네. 아닌데요? 아니에요. 가세요. 누구냐고? 저를 아시느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대화를 더 이어가기가 두려워 김지영 씨는 눈을 피하며 멀리 자동차의 불빛들만 보고 서 있었다. 기다리던 버스가 오자 김지영 씨는 못 본 척 제자리에 서 있다가 마지막에 달려가 탔는데 남학생도 김지영 씨를 뒤따라 재빨리 버스에 올랐다. 버스 창에 비친 남학생의 뒷모습을 계속 흘끔거리며 그도 창에 비친 김지영 씨를 흘끔거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무서워서 미칠 것만 같았다. 학생, 괜찮아요? 어디 아파요? 여기 앉아요. 새하얗게 질려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김지영 씨에게 퇴근길인 듯 피곤한 얼굴의 여자가 자리를 양보했다. 김지영 씨는 여자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손가락 끝을 잡고 눈빛을 보냈다. 여자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다.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병원에 데려다 줄까요? 김지영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남학생이 못 보게 손을 아래로 내려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펼쳐 전화기 모양을 해보였다. 여자는 김지영 씨의 손과 표정을 번갈아 보고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시 생각하다가 가방에서 커다란 휴대폰을 꺼내 김지영 씨에게 슬그머니 건넸다. 김지영 씨는 고개를 푹 숙여 가리고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나 지영이. 정류장으로 나와 빨리. 제발. 버스가 집 앞 정류장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김지영 씨는 간절한 마음으로 창 너머를 내다보았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남학생은 김지영 씨의 한 걸음 뒤에 서 있었고 버스의 하차 문이 열렸다. 버스에서 내리기가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늦은 시간에 하염없이 낯선 동네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제발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 김지영 씨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아무도 없는 정류장에 발을 내디뎠는데 남학생도 뒤따라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은 둘뿐이었다. 외진 정류장에는 행인 한 명 지나가지 않았고 가로등마저 고장나 주위가 유독 깜깜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김지영 씨에게 남학생이 다가오며 낮게 읊조렸다. 너 항상 내 앞자리에 앉잖아. 프린트도 존나 웃으면서 주잖아. 맨날 갈게요 그러면서 존나 흘리다가 왜 취한 취급하냐? 몰랐다. 뒷자리에 누가 앉는지, 프린트를 전달할 때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통로를 막고 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며 비켜달라고 하는지. 그때 출발했던 버스가 멈추더니 아까 그 여자가 내리면서 소리쳤다. 학생! 학생! 이거 두고 내렸어요. 여자는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얼핏 보기에도 고등학생 김지영 씨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카프를 흔들며 달려왔고, 남학생은 쌍년들이라고 욕하고는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여자가 정류장에 도착하고 김지영 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을 때 아버지가 헐레벌떡 골목에서 뛰어나왔다. 김지영 씨는 두 사람에게 간략하게 상황 설명을 했다. 같은 수업을 듣는 남학생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고, 김지영 씨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혼자 착각한 것 같다고. 여자, 김지영 씨, 아버지, 이렇게 셋이 정류장 벤치에 나란히 앉아 다음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다. 급히 나오느라 빈손으로 뛰어왔다고 택시라도 태워보내야 하는데 미안하다고. 살해는 꼭 하겠다는 아버지에게 여자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택시가 더 무서워요. 학생이 많이 놀란 것 같은데 잘 달래주세요. 하지만 김지영 씨는 그날 아버지에게 무척 많이 혼났다. 왜 그렇게 멀리 학원을 다니느냐? 왜 아무하고나 말 섞고 다니느냐? 왜 치마는 그렇게 짧냐? 그렇게 배우고 컸다. 조심하라고. 옷을 잘 챙겨 입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고. 위험한 길, 위험한 시간, 위험한 사람은 알아서 피하라고. 못 알아보고 무피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김지영 씨가 학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당한 봉변, 그 장면입니다. 네. 아, 스릴러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섬뜩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지금 긴급 호출을 한 건데 그 버스에 같이 있던 어떤 여성분에게 여성분의 전화를 빌려서. 아버지는 좀 늦게 나왔죠. 근데 이 여성분이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 스카프를 흔들면서 이거 두고 내렸다고. 네. 예. 구하러 내려줍니다. 김수진 PD님은 혹시 뭐 학원이나 학교에서 혹시 나는 전혀 관심 없는데 저쪽에서 남자가 혼자 오해해서 이렇게 곤란하게 정말 섬뜩할 정도로 위협을 가한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이런 말을 하면 보통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선배들이 제가 제 좋아한대, 제가 너 좋아한대라는 말들을 많이 하면서 네. 그럼 학기 초가 되면 그런 분위기를, 제가 꼭 그렇게 당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그러면은 그 여자애는 그 선배가 너무 싫고 그 저 남자가 좋지도 않은데 그냥 친구들의 놀림이 되는 거예요. 제가 너 좋아한다라는 그런 말들로. 그래서 어느 순간 커플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말 커플이 아니고 공공연하게 그 캠퍼스에서 얘는 얘의 여자친구라는 식으로 놀림을 받는 경우도 덜어 있고요. 받아주라고 이렇게. 예, 왜 안 받아줘? 그쵸.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재미있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좀 곤란할 때가 많죠. 본인 얘기가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당하기도 하셨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글쎄요. 예, 지금 노코멘트를 하셨는데. 예, 예. 사실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제일 와닿았던 거는 그런 거 있어요. 밤길에 누군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은 정말 하루에도 한 번씩 느끼는 그런 공포감인 것 같아요. 저도 종종 느끼는데. 박형환 씨가요? 예. 저도 왠지 그냥 뒤에서 누가 같이 따라오고 있는 느낌. 퍽치기 뭐 이런 거. 예, 느끼긴 하거든요. 여성분들 얼마나 또 두려울 수 있죠. 그게 여성과 남성에게 그 가해지는 폭력에 노출 빈도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에 의해서 보통 범행이 많이 저질러지잖아요. 이런 밤길에 위협을 가한다던가, 돈을 빼앗는다던가, 뭐, 예, 성폭력, 뭐 이런 걸 가한다던가, 거의, 남자들이 행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남자들은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실제로 잘 없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는 새벽 2, 3시에 다니는 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닙니다. 근데 제 여동생만 해도 밤길 다니는 거 무섭다고 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혼자서 그냥 걷고 있으면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설령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은근히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걸음을 걷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곳으로 큰 길로 항상 이렇게 찾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위협에 누가 더 많이 노출되는가?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여성들이 조심해야 할 곳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성, 쫓아온 남성이 버스에서 내려서 하는 말이 가관이잖아요. 아, 이거 제가 연기했죠? 예, 예. 깜짝 놀랐어. 제가 좀 더 세게 하셨어야 좀 더 세게 할까요? 아, 너무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 재수없어 할 거예요. 읽으면서도 어찌나 재수가 없는지. 예. 그냥, 뭐,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베풀었는데, 이 남학생은, 너 나 좋아하잖아? 이렇게. 아니, 기억도 안 나는 애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그리고, 이게 또, 그러니까 남자들이 좀 조심하고, 빨리 깨우쳐야 할 어떤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이런 속설들 있잖아요. 여자들이 싫다고 하는 거, 여자들이 노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예스의 다른 표현이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싫어서 싫다고 하는 거잖아. 맞아요. 예. 아니, 예스의 다른 표현이면은 노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요. 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진짜 싫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난 네가 너무너무 싫어. 이 정도 해도 아이, 이제 또 뺀다. 이렇게 남자들은 그러니까요.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더 가관인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죠. 아, 정말. 옷은 왜 그렇게 입고 다니냐. 네. 누가 그렇게 멀리 학원을 다니라 그러냐. 뭐 그런. 그런데 지금, 되게 과장돼 보이지만 이 땅에 수많은 그런 김지영들은 이런 얘기를 너무나 당연하게 듣고 살아간다는 거죠. 저 또한 안 그래도.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는 건 너무나 자주 듣는 얘기군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도 듣고 있는 얘기죠.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전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경악을 했는데 여성들의 노출을 줄이면 남자들의 성폭력이 줄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어떤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제 본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보셨죠? 네, 네. 그런 뉴스가 꼭 한 번씩 뜨는 것 같아요. 어제 처음 본 건 아니고. 주기적으로 그렇죠. 계속 뜨는 것 같아요. 전 그런 뉴스를 왜 내보내는지 잘 저희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것에 의해 경악했다는 내용의 뉴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건. 네네.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니네 왜 당연한 소리를 자꾸 그렇게 하고 있냐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 당연한 소리가 당연하게 통용되지 않는 곳들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더라고요. 아직도 그렇죠. 많이 존재하죠. 네. 예. 그니까 너무 지겹게 그거 너무 온당한 소리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온당한 소리가 안 먹히는 공간 특히 남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역할을 그런 언론에서도 많이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아요. 기사 제목을 뽑는 것도 아까 허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런 사건에 일어났던 이유를 피해자인 여성에게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을 흔히 희생양으로 내세우는 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랄까요? 네, 그런 것들이 분명 존재하죠. 면접장에는 3명씩 들어갔는데 김지영 씨와 함께 면접을 본 두 사람도 또래의 여성들이었다. 세 사람 모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귀를 살짝 덮는 길이에 단발머리를 하고 핑크빛이 도는 립스틱을 바르고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면접관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며 학창시절에 대해, 눈에 띄는 경력에 대해 부연 질문을 하고 다음으로는 회사에 대해, 업계 전망과 마케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예상 가능한 질문들이라 세 사람 모두 무난하게 잘 대답해냈다. 마지막으로 가장 끝자리에 말없이 앉아 고개만 끄덕이던 중년의 남자 이사가 물었다. 여러분이 거래처 미팅을 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래처 상사가 자꾸 좀 그런 신체 접촉을 하는 겁니다.
괜히 어깨도 주물주물하고 허벅지도 슬쩍슬쩍 만지고. 응? 그런 거 알죠?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지영 씨부터. 김지영 씨는 바보같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정색하는 것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 같아 그 중간 정도로 답했다.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자료를 가지고 오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피하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자는 명백한 성희롱이며 그 자리에서 주의를 주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대답했다. 질문했던 이사가 눈썹을 한번 올렸다 내리고는 파일에 뭔가 적었는데 괜히 김지영 씨가 움찔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모범 답안을 고민했을 마지막 면접자가 대답했다. 제 옷차림이나 태도에 문제는 없었는지 돌아보고 상사분의 적절치 못한 행동을 유발한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두 번째 면접자가 하! 하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김지영 씨도 씁쓸했는데 한편으로는 저런 대답이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후회했고 그런 자신이 한심했다. 며칠 후 김지영 씨는 면접 전형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메일을 받았다. 혹시 마지막 대답 때문이었을까? 아무래도 아쉽고 궁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인사과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다. 담당자는 대답 하나가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면접관들과 잘 맞느냐의 문제라고 우리 회사와 인연이 안 닿았던 모양이라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듯하지만 마음을 조금은 편안하게 해주는 대답을 했다. 마음이 편안해진 김에 김지영 씨는 함께 면접을 봤던 두 사람의 합격 여부도 물었다. 다른 뜻은 없다. 앞으로 면접 준비할 때 참고하려고 한다 하자 그는 조금 망설이는 듯했다. 저 지금 정말 절박해요. 김지영 씨의 말에 그는 두 사람도 합격자 명단에 없다고 답했다. 그랬구나. 김지영 씨는 왠지 기운이 쪽 빠졌다. 어차피 떨어질 텐데 하고 싶은 말이나 다 하고 나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개자식은 손모가지를 부러뜨려놔야지. 그리고 당신도 문제야. 면접이랍시고 그딴 질문하는 것도 성희롱이라고. 남자 지원자한테는 이런 질문 안 할 거 아니야. 혼자 거울을 보며 큰 소리로 하고 싶던 말들을 다 쏟아냈지만 속이 시원해지지 않았다. 자다가도 억울하고 열이 올라서 이불을 몇 번이나 걷어쳤다. 그 후에도 숱하게 면접을 보았고 종종 외모에 대한 지적이나 옷차림에 대한 저속한 농담을 들었고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한 음흉한 시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겪기도 했다. 취직은 하지 못했다. 예, 이 장면은 김지영 씨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이제 졸업할 즈음이 돼서 면접을 보러 다니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면접장으로 가는 일부터 시작해서 면접장에서 겪은 일들까지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예, 이때의 가관이라는 건 아시겠죠? 예, 제가 되게 나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김수진 PD님도 면접 보셨잖아요. 네. 네. 교보문고에서는 뭘 물어보나요? 이런 거 물어보니까 이런 질문은 없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 교보문고. 네. 근데 꼭 여성 지원자한테 결혼을 언제 할 거냐는 질문은 꼭 항상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애인의 유무도 물어보고. 왜냐하면 진짜요? 그 애인이 있다면 결혼이 아니, 그러니까 교보문고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아, 네. 아 지금 황급히에 교보문고. 아, 뭐 여러 군데 네, 지원하셨을 네, 테니까 네. 그렇군요. 네. 꼭 이제 그런 경우가 있군요. 결혼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결혼을 먼저 물어보기 전에 남자친구가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다고 대답했을 때 그럼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걸까요, 경환 씨? 아니 그렇게 어린데 그 결혼을 언제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말이죠. 모르지 않나? 정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탄스러워서 그게 결국 그쵸.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놨는데 결국 저 여직원이 결혼을 하면 네. 금방 회사를 그만둘 것 같고 그렇죠. 또 육아휴직 어쩌고 그러면 회사에서 비용 나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 결혼을 일찍 한다 그러면 뽑지 않겠다 이런 은연중에 뉘앙스를 전달하는 그렇죠. 거죠. 그 김지영 씨가 대답했을 때 이런 정말 극단적인 거에선 정말 대답이 딱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는 결혼 계획이 있어도 저 같으면 없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김지영, 그러니까. 수많은 김지영이 고민했던 그런 대답 중에 하나가 결혼 아직은 잘 계획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라는 말을 해놓고 후회하는 거죠. 나 거짓말했어. 나 결혼할 건데 그런 거. 뭐 내가 고용주 입장인데 네. 니네가 뭐 회사 경영해 볼래? 그렇죠. 얼마나 비용 많이 드는데 사람 한 명 뽑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 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뭐 이런 질문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지만요. 그런 입장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구조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결국은 아끼게 만들고 쪼들리게 만드는 그래서 육아휴직 할 건지 안 할 건지 따져보고 여성에게는 결혼의 유무를 물어야만 하는 그런 구조들이 바뀔 수 있도록 돼야 되는 게 아닐까 크게는 생각을 해보는데 입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질문을 여성들만 받는다는 건 좀 너무 가혹한 일이기도 하고 좀 씁쓸한 일인 것 같아요. 김수진 PD님 어떠신가요? 또 근데 그만큼 회사에서 네. 이제 입사한 남녀 사원들의 대우와 차별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육아휴직 하면은 보장되는 회사도 많지만 그걸 보장하지 않는 정부에서 하라고 준 그 휴직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은데 자신들도 그런 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입사도 하기 전에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거야 라는 선택받지도 못했는데 벌써 차별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방금 약간 빙의된 듯 연기한 그 사장의 입장 네.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선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께는 그냥 그런 회사는 망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떠냐면 별로 이 사회에 공익적이지 않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물건이면 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과연 그 사회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잘 나가는 기업들은 그런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품 아끼는 회사치고 잘 되는 회사 못 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시민으로서 아주 작게나마 몇몇 회사 불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별거 아닌데요. 우유 안 사고 저도요. 있고요. 예. 뭐 가전제품 쪽에서도 좀 있고 보험이나 이런 쪽도 좀 있고요. 자, 이제 김지영 씨가 맞닥뜨리는 성폭력의 역사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 읽으시면 방송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몇 개만 골라서 이렇게 또 언급을 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남편 정대현과 김지영의 대화 부분입니다. 아이를 낳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또 결혼을 하고 나면 이게 또 큰 또 갈등이 되죠. 1년 먼저 결혼한 언니네도 아이가 없고 친구들도 대부분 결혼이 늦은 편이라 김지영 씨는 임신한 여자와 신생아를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날 변화가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일지 잘 가늠이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자신이 없었다. 부부가 모두 퇴근이 늦고 주말 출근이 많아 어린이집이나 베이비시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양가 부모님도 아이를 돌봐주실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러다 문득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길 방법부터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몰려왔다. 이렇게 미안하기만 할 아이를, 키우지도 못할 아이를 왜 낳으려고 하고 있을까? 김지영 씨가 한숨만 폭폭 내쉬자 정대현 씨가 어깨를 토닥였다. 내가 많이 도와줄게. 기저귀도 갈고 분유도 먹이고 내복도 삼고 그럴게. 김지영 씨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 그러니까 출산 이후에도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과
벌써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한 죄책감을 남편에게 열심히 설명했다. 정대현 씨는 차분히 아내의 말을 듣고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지영아, 잃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얻게 되는 걸 생각해봐.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일이야. 그리고 정말 애 맡길 데 없어서 최악의 경우에 네가 회사 그만두게 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너 보고 돈 벌어오라고 안 해. 그래서 오빠가 잃는 건 뭔데? 응? 잃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며. 나는 지금의 젊음도 건강도 직장, 동료, 친구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도 계획도 미래도 다 잃을지 몰라. 그래서 자꾸 잃는 걸 생각하게 돼. 근데 오빠는 뭘 잃게 돼? 나도 지금 같지는 않겠지. 아무래도 집에 일찍 와야 하니까 친구들도 잘 못 만날 거고 회식이나 야근도 편하게 못할 거고 일하고 와서 또 집안일 도우려면 피곤할 거고 그리고 그 너랑 우리 애랑 가장으로서 그래 부양하려면 책임감도 엄청 클 거고. 김지영 씨는 정대현 씨의 말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자신의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데에 비하면 남편이 열거한 것들은 너무 사소하게 느껴졌다. 그렇겠네. 오빠도 힘들겠다. 근데 나 오빠가 돈 벌어오라고 해서 회사 다니는 건 아니야. 재밌고 좋아서 다녀. 일도 돈 버는 것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억울하고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김지영 씨는 우울해졌다. 정대현 씨가 김지영 씨의 축 처진 어깨를 도닥였다. 애 좀 크면 잠깐씩 도우미도 부르고 어린이집도 보내자. 너는 그동안 공부도 하고 다른 일도 알아보고 그래. 이번 기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많이 도울게. 정대현 씨는 진심이었고 그런 남편의 뜻을 잘 알면서도 김지영 씨는 불쑥 화가 났다. 그놈의 돕는다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살림도 돕겠다. 애 키우는 것도 돕겠다. 내가 일하는 것도 돕겠다. 이 집 오빠 집 아니야? 오빠 살림 아니야? 애는 오빠의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일하면 그 돈은 나만 써? 왜 남의 일에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감정이입이 너무 고마. 이거 되게 감정이입 잘 돼요. 네. 제가 평소에 하는 얘기예요. 감정이입.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주입을 시키고 있죠.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고 남자친구한테 항상 도우는 게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라는 게 약간 입버릇처럼 나오는 건데 정말 결혼이라는 그런 환상을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환상도 환상이지만 정말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고 그 자기가 잃을 게 무엇인지 자기가 희생해야 될 게 무엇인지는 잘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정말 어렸을 때부터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엄마를 보면서 또 외할머니를 보면서 그 엄마로서의 역할 하는 가정의 아내로서의 역할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난 잘할 수 있을까? 아니요. 난 저거 저는 하고 싶지 잘할 않다. 난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고 내가 왜 저런 걸 그렇죠. 해야 돼? 그러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거야가 아니고 나는 같이 할 거야. 아니 내지는 난 안 할 거야였어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맞아요. 않을 거야. 네, 그렇군요. 정말 김수진 PD님이 이 김지영의 감정입을 가득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경화 씨는 어떠신가요? 돕고 계십니까?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예, 함께 하고 있는 편이죠. 그렇게 자부를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평가를 받으니까요. 저희 집에 있는 김정 씨로부터. 예. 대단한데요? 그렇긴 한데 그리고 조금 성향이 달라요. 아내가. 바깥 일을 뭘 하고 싶다. 나도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일을 이제 포기하게 되다니 나는 너무 큰 내 인생의 변화를 맞게 된다라는 입장이 별로 아니었고요. 드디어 이제
집에만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또 저희는 집에서 같이 일하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또 같은 음악을 하시는 분이라 서로 이해하는 네네. 부분도 많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피아노를 전공해서 학생들 레슨하고 그랬거든요. 결혼 전에. 그거 좀 그만하고 싶다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어요. 레슨이 힘들었거든요. 네. 계속 뭐 식사 시간도 없이 계속 사람 학생들 쭉 입시 레슨 이렇게 해야 되는 그걸 그만하고 싶은 그 염원을 풀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육아나 가정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여성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모든 여성들은 거기에서 만족을 느껴야 한다 쪽으로 교육받아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통적인 그런 성 역할에 너무너무 고착되어 있고 또 사회가 그렇게 주입시키고 있고 저를 수많은 여성들을 또 부모님들도 뭐 제가 사과를 하나 못 깎아도 뭐 떡볶이 하나를 잘 못 만들어도 라면을 심지어 라면을 잘 물의 양을 잘 맞추지 못하더라도 너 시집 가서 어떻게 하려 그래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라 그게 문제되는 말인지 몰랐고 이제 좀 저 이제 결혼할 때쯤이 다 돼서야 왜 나한테 자꾸 그런 것을 강요하냐고 이제 집에서는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시지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자친구한테도 이런 네.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도와줄게 이게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너무, 거예요? 너무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거구나. 말이 내가 도와줄게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와줄게라는 말은 결국 그건 내 일이 아니라는 그렇죠.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할게로 가야 되는 같이 하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음식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정해진 성 역할인 것 같고 그렇게 미안해해요 아직까지도. 음식을 잘 못하셔가지고 저희 집에 계신 아내분이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걸 느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어줘서 고맙다는 뭐 그런 이야기와 잘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종종 해요. 근데 저는 안 그래도 그냥 혼자서 오랜 자취 기간 동안 요리 내가 더 잘하는데 잘한다기보다는 저는 늘 3분 요리나 뭐 그런 것에 만족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급할 때 네네. 햇반과 뭐 참치와 계란후라이 3분 요리 김 뭐 이런 거 꺼내면 반찬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안 되고 내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예. 만스럽게 느껴질 때 있더라고요. 여성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한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여기 지영이도 아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이 아이를 임신한 거잖아요. 그런 미안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난 어떡하지? 계속 이런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고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고 공유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환상에 젖어있는 남자친구를 보면은 한심할 때도 있고 그게 남자의 이 방송을 좀 네. 오늘 근데 커밍아웃을 많이 하시네요. 남자친구 얘기를 못 듣게 해야겠네요. 아니에요. 꼭 듣게 하셔야 돼요. 아까 그 김지영의 빙의에서 말씀하셨던 네. 그 부분 특히 네네. 그때 시라노 때 낭독 부분 편집한 것처럼 뒷부분 위주로 편집해서 남자친구 전송 전용으로다가 그쵸. 그놈의 돕는다 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 이렇게 거기 낭독하신 부분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런 육아나 가정에 대한 얘기는 페미니스트 뭐 페미니즘 해가지고 최근 2, 3년 동안 많이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고 인식도 변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큼은 아직도 하나도 저는 발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뭐 네. 요즘에는 남자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제 주위를 돌아봐도 그러니까 제 친구들을 봐도 얘네들이 결혼을 제 2의 엄마를 찾는 것 같은 정답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혼 안 했을 때 엄마가 막 집에서 챙겨주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아내가 엄마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엄마 양말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양말 여기 딴다. 뭐 이런 걸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막 힘들게 막 밖에서 뭔가를 하고 왔어. 근데 엄마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어. 우리 아들 고생 많았네. 이런 얘기를 집에서 해주잖아요. 아내가 이제 그걸 해주길 바라는 거죠. 근데
아, 뭐 아내도 바깥에서 똑같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아내도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건 아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남자들이 어, 이 결혼 이상하다.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 아니야. 그래서 많이 방황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벌써 많이 갔나요? 좀 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저는 한마디 해줍니다. 네가 결혼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그럴 때 이런 평론 건네보면 어떤가요? 맘충, 엄마라는 벌레, 페미니즘적 재현의 두 가지 대답. 허희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제가 조남주 작가의 이 82년생 김지영과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2016년 6월에 개봉했던 이경미 감독의 비밀은 없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읽고 나서 보고 싶어졌어요. 가지고 쓴 내용인데요. 그냥 뭐 영화는 좀 차치하고 소설에서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 과연 이 이야기를 들은 남성들이 변할 수 있는가? 그 변화의 불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소설에서도 그 부분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은 정신과 의사의 기록처럼 보여요. 김지영 씨라는 투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일종의 액자 구성입니다. 맨 뒤에 가면 갑자기 그 정신과 의사의 관점에서 작품이 서술됩니다. 그러면서 아 김지영 씨랑 상담을 하다 보니 이렇게 여성들의 삶이 어려운 줄 몰랐다. 이제 아내한테 잘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가 어떤 말을 내뱉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독자들은 아, 이 남성은 이 정신과 의사는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저는 이 지점을 정말 조남주 작가가 칼을 갈고 썼다고 봐요. 네. 마지막 장면에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군요. 이게 스포일러라면 또 스포일러 같아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아요. 정말 그야말로 마지막 장면이에요. 아니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사실은 아 그래선 안 된다.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이런 뭐 운동을 저희가 막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조남주 작가는 그걸 또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허를 찌르는 기법이 있네요. 소설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저희 교보 인터넷 교보문고 구매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김수진 PD님 모시고 이 82년생 김지영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 사실은 이 김지영 중에 한 사람이 또 김수진 PD님이기도 하고요. 정대연 같은 네. 사람들이 사실은 저와 경환 씨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남자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82년생 김지영을 다루면서 어찌됐건 현재의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그리고 또 남자는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었던 부분들을 저는 뜨끔뜨끔하게 꼬집히는 기분도 느끼는 그런 독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이게 재미있게 읽었다고 표현하긴 좀 그런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에 잡고 한 번도 놓지 않은 채 읽었던 몇 안 되는 소설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짧고 굵은 독서 속에서 크고 긴 울림을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문학적인 비판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르뽀에 가까운 문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의 사례에 가깝다. 이건 문학적 형상화가 너무 안 되지 않았냐. 여기에 어떤 성찰적인 지점이 있느냐. 이러한 비평이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그런 약점이 있다고 보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의미가 있는 건 그런 페미니즘적 계몽의 차원에서라도 이 작품이 우리 시대에 유효하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이 작품을 더 빛나게 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몽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아직도 한국은. 네. 그러니까 계몽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82년생 김지영이
저는 더 읽혀야 되고요. 그래야만 일군의 비평가들이 이야기하는 더 세련되고 더 깊이 있는 페미니즘적 소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직은 계몽조차 덜 된 거죠. 뭐 좀 지나고 나서 이제 과도기적인 어떤 내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김지영 역할의 김수진 PD님 모셔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요즘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페미니즘 관련되고 페미니스트 관련된 소설이나 이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성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당연히 아 이거 내 얘기다. 우리 엄마 얘기다 다 공감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남자친구분들이나 주위 남성분들도 페미니즘이 약간 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이론서를 접했을 때 약간 거부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막상 읽어보면은 이해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겠지만 읽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좀 상당히 그렇죠. 예. 이론서는 우리 가까이 있지가 않죠. 네.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소설을 보면 아,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여성들의 심리를 잘 통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책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게 이 시대에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갖는 의의인 것 같고 예. 그런 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82년생 김지영으로 여러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댓글도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김지영으로서의 삶 궁금합니다. 네. 아니면 다음번에는 남자친구랑 동반 출연을 하셔가지고 또 반대 입장도 들어보고 그러면 네. 좋겠지만 반대 입장이 혼날 것 같아요. 여기 오면은 반대 입장을 못 내겠죠. 네. 예. 오늘 이렇게 함께한 시간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